아니, 춤을 또 입고하시는 분은 제가 또 처음 뵙습니다. 아주 굵직하고 아주 시원스럽고 묵직하고 아주 멋스럽죠? 네. 네, 이 발 디딤 하나하나, 이 손짓 하나하나, 그 몸짓 하나하나가 아주 멋스럽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들 모셨네요. 오늘 눈호강, 귀호강 제대로 하고 계시죠? 아시오. 네, 그러면 이 박성훈 명부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덕분에 네, 눈호강, 귀호강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남자 명창 세 분을 모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아주 재미나게, 신나게 흥보가로, 흥보가의 세계를 빠져들게 할 텐데요. 이 강도근째 흥보가 중 흥보 박탄의 대목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여러분을 뵙고 놀보박으로 얼른 바꿔버렸어요. 예, 여러분 흥보박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놀보박탄의 대목은 들어보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조금 그 해학적이고 조금 난이한 부분이 있어서 여자 명창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여자 명창들은 놀보박탄의 대목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이 우리 그 전인남 교수의 교수님의 그 흥보가 중에 놀보박탄의 대목은 정말 해학적이고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신나게 잘 들려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도근째 흥보가는 송흥록, 송우령, 송망갑, 김정문, 강도근, 전인삼으로 전승되는 동편제 본령의 소리로 꾸밈없이 우겨내는 발성, 그리고 대마디 대장단의 붙인데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하는 동편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놀보박탄의 대목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을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전주제사선놀이 전국대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하신 전인삼 명창의 소리와 또 곡법의 전수조 교육신 박시양 명고의 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 많이 해주시고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주는 자타가 인정하는 예향입니다. 그 예향인 중심에는 바로 우리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의 본향의 명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주광역시가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이렇게 공연마루에서 우리 국악성설공연을 이렇게 개최하는 것은 예향의 도시 또 아시아 문화의 중심을 넘어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광주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대단히 국악인이 한 사람으로서 의미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흥보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판소리는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인 것은 맞죠. 우리 판소리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혹시 아시나요? 예. 심청가. 예. 야, 역시 우리 광주 시민인데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춘향가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심청가는 부자지간의 사랑, 어버이와 자식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흥보가는 그 자식들간의 형제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왕기성 명창이 불렀던 수군가는 가족이 속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부와 부자지간 또 형제간 가족이 속한 나라, 즉 국가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듣지 못하시겠지만 다다음 주에 우리 판소리 보전연구회 광주지부가 또 여러 명창들을 모셔서 판을 벌리는데 거기에 우리 주소연 명창께서 적벽가를 부르시게 될 건데 그 적벽가는 우리 인간, 가족이 아닌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벗들간의 사랑 이야기, 즉 광장을
주인공을 하는 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소리는 예나 300년 전이나 2019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류가 지향하는 지고지순한 가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늘은 저는 형제간 사랑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때야! 놀보가! 흥보가! 집이 다리 부러지고 있어져갖고 부자되었단 말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이 집을 그냥 뭉창 만들어가지고 동편 처마 밑에다 삐 불로 달아놓았는데 집이 집을 어쩌게 많이 달아놨던지 집이 동쪽으로 휘 실리는데 하지 여차여차해서 집이 한 쌍이 날라들었지. 이 심술궂은 놀보놈이 자장기 아껴야 집이 다리를 그냥 착 신분이라가지고 헝겊으로 징동이여 제 집에 올려주며 죽지 말고 어서 살아나서 박씨하러 머물어보니라. 제 집이 거동과 놀보 원수가 불집이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수일이 되더니 부러진 다리가 나와서 강남을 들어가서 이듬해 나오면서 흥보 제비는 무슨 표박씨를 물고 왔을까요? 네. 놀보 제비는 무슨 표박씨를 물고 올까요? 예, 복수표. 예, 원수. 갑을 복수표박씨. 원수수 바람풍. 수풍박씨를 물고 왔겠다. 그죠? 놀보란 놈, 너같이 말이여, 이놈아. 에? 우리 박시양 선생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전남 광주가 일산 김명환, 또 청암 김성관 같은 명구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중견의 아주 명구입니다. 예. 그저 너같이 말이야 욕심이 어찌 말아놨더니 그저 담장 밑에 박부덩이를 공연 말구나 되게 크게 파고 1년 농사지을 걸음 요새 같으면 10톤 트럭으로 한 100대두야 어. 그럼 한꺼번에 딱 퍼다 붓고 박씨를 심었지. 그저 박이 여러 덩그리 열렸겄다. 놀보가 채찍박을 촥 타노니 거기도 또 너같이 바짝 늙은 너는 젊었다 늙은 노인네가 나와서 놀보 옛날 상전이라고 놀보가 노비라고 면천을 시켜주었다고 한 천이야 요새 돈으로 한 100억 뒤야 띠끼고 부채동을 촥 타노니 그저 물색 좋은 상여간들 썩 나오는데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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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름 찻도 와노 저하고 상여 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허름 찻도 와노 야 제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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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노 차도 와노 빨리강남 많은 많은 길에 돌보지 보기가 보도 멀구나 허노 차도 와노 돌보 놈 짓고 사귀거든 매뉴 그놈의 집 도가병단이 나으니 어서 치마를 뜯고 뼈를 쓰야 넘자도 와노 놀보 기가 막혀 아이고 대체 웬 상이에요 오 니가 놀보냐 먼저 박동성에서 나오셨던 생원님이 이제 열로 오셔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면서 이 박동으로 이직을 하셨는데 유언을 하시기를 내 하인 놀보놈 집터가 명당이니 거기다 묘를 써라 하고 돌아가셨다. 얼른 집 뜯어라. 놀보가 집터 명당이란 말을 듣더니 죽어도 집어라 듣기로 들.
아이고 여보시오, 집은 내가 죽어도 못 듣겠으니 대전으로 받아가시고 제발 이 상열랑은 다른 데로 운상 없어서. 아, 네. 그러면 얼마나 바치네? 네? 한 500냥들이. 아이라 이놈, 500냥 갖고 네 집까지로 좋은 병당 사겠느냐? 만냥 만들이라. 아이고, 그러면 천냥 만들이죠. 천냥. 그래 불어라, 그래 불어. 나 앞으로 푹 나가질 많다, 그래 불어. 돈 받아들더니 이놈 불견 간 곳이 없지. 옆군들이 보다 박을 한다고 쏙 가기로 받으니, 아,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박을 타서 은근과 와 쏟아지면은 빌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인데, 이 놀부가 그런 천하의 부자가 될 제목인가 아닌가 지기를 떠보니라고 그런 것이고, 저 다음 통에는 틀림없이 문부가 들었네. 의사가 막 따오고 박을 따다 놓고 톱을 걸고 한번 다 보라니, 길이란 길은 복질이야. 여아으로담가으로 넘어서 역군네들 염려 말고 박을 타세. 망하여도 내 망하고 금하여도 내가 흥할 것이지. 내 밥장을 가가니 말고 박걸 타세. 시리로 실코 시리로 실코 시리로 얘네들 간담가가 웃어. 너 봐라 청보야, 아이 녀석 아주 톱소리 맞아라. 어이야 안 맞는다. 헛질이야. 야 이놈, 아 또 헛질이라 말고 톱질이라 이 이놈아. 너도 좀 해봐라. 헛질이야.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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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더니 말은 놀보를 보고 소임문 아니오 놀보가 보고 집 앞으로 멍멍멍멍멍 아 배차 누구가 엇들이냐 예 저희는 강남서 오늘 놀보 새님이 박을 타고 역 광주 공연마루에서 판소리 보존연구의 광주지구 나 여름 웜에 단풍 들갔네 예, 공연명도 참 이쁘게 지었어요 그러죠? 예. 공연을 하는데 전인삼미가 올라와서 세계 1등으로 멋진 우리 광주 시민들 추임새도 삼아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남사당 여사당 큰사 각설이 초라집회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빠가 나오는 중 제일 운하다. 그리고 한번 돌아가라 안 되죠. 어디다? 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노는디 해가가 천냥이요. 개런티가 천냥이요. 요새 돈으로 100억이요. 뭐? 천냥? 100억? 예래 이 도종놈들아 이놈들아. 광주시가 뭔 돈이까니 100억이나 주라고 니가. 광주 음식 좋다. 안주 좋은 게 내가 이따 막걸리 한잔 사줄 텐게. 고놈 먹고 그것도 좋지. 아이고 술은 좋아해가지고. 고놈 먹고 놀다가 마당새 뜯더니만 뭐다 새님도 아까 상전한테 100억 또 상여 나와갖고 100억 아니 100억 아니네 거기는 10억 저 10억 듣겠네 아 그런디 이까지
밥은 멋이 아깝다고 그래 쌌어. 에이, 100억 주고 한번 놀고 갑시다. 그럴까요? 예. 아이고 참말로 멋지. 그럴까요? 그러니 한번 놀아봐. 이놈들이 각기 멋대로 줄을 고르는데 요놈은 검은 거 타는 놈이야. 부르레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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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레둥땅. 아 이러고는 안 돼. 아 인자는 해적든 놈 해금든 놈이 이놈도 너같이 술을 좋아했던가 보다. 대낮부터 한 잔 묵었든가 지 손수 지가 막 반해가지고 도셔대 버렸니. 이렇게 도시고 난 게 인자는 각설이 배가 썩 나서는디 장타령 흐르는디 이놈이 어디 놈인고 하니 여 전라도 광주놈이여. 장타령을 하는디 전라도 쪽 어디가 보더라. 하자 신구라 들어가 나각설 혼조가 들어간다. 원가여 말아준다. 그네 말을 들어 말하다 그 부모가 들을라. 우리 부모가 나를라 고이나 곱게 달릴라. 삼간 초당에다 죽을 잊고 박서당에다 앉혔지. 진주가 괜찮니 얘기는 그냥 당자고 보고 라고 진주가 폭박에 따라 성박 생존자들인데는 말한다. 이러고 난 게 아 인자는 또 한 놈이라 서는디 이놈은 어디 놈인고 오니 역시 혹시 경상도가 고향이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잖아. 저기 어디에요? 어디입니까? 거창? 아따 제가 좋아하는 동네 거창. 아 이놈은 어디 놈인고 오니 거창놈이요. 장타령을 하는디 경상도 찌름이거든요. 허저 이구나 들어간다 정시구나 들어간다 정시구나 들어간다 정시구나 들어간다 중독이 들어간다 허저 장롱 대기 장롱 어디나 몰라고 죽었더니 조금 민이냐 마찬가지다. 이러고란 게 아 인자는 이쁜 초라니가 하나 나서는데 이 초라니가 굽은 거니 예뻐 좋게 뚱뚱해서 그렇지 주소연이라고 나서는데 어디 안 나오는 걸로 나와야지. 네 주소연이라고. 이 초라니는 어떤 초라니로 하니 이 판소리 보전 연구의 광주 지부장인데 젊은 나이부터 우리 광주 지역 판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오는 이 초라니는 뽕짝을 한마디 얻은 것이야. 몸에 뽕짝 시키려고. 생님, 100원 얼마 주실래요? 만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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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냥 줄까요? 자, 시키셔야죠. 아이고, 못보내려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가 찾아왔나요? 아, 좋아, 좋아!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아!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때우나요.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 가져갔나요? 아이고 잘한다 자리야! 마담이야! 아 대답을 해야지 마담이야! 마담이 이반장 법으로 올라 하기로 원한 게 인자는 남사당 여사당 그냥 같이 나서서 노래를 하는데 누구신 거니 오늘 여기 공연 마귀에 오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이 간다 같이 한잔 부르시게요 해정우 서양가에 강원이 지며
정신이 하나도 없이 죽은 듯이 나무시 없죠. 혼불불신이 되어 퍼져 있을 적어 그때의 흥보가 풍편에 이 말을 들었던가 보다. 천방지축 쫓아와서 장군님 전비는 뒤 비난해라 비난해라 장군님 전의 나갑니다. 우리 형님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밖에 싸우니 형님 얼굴이 살려줘. 아니 형님이 조카가 가거든면 동생 좋냐 차려서 못하니까 우리 형님 살려주시오. 우리 형님 살려주시면 꼭꼭꼭꼭 장복은 그 눈에 홍기호야 토야가 사오가만 새를 하오버리다. 장군이 감신 먹여 귀의 상을 생각하면 당장 죽이고 갈제리도 돼. 너 그 동생 여진 마금도 모아 살려두고 하거니와 차후에는 개과 천선을 하렸다. 좋아 멀어가리 이러더니 이리로 간곡은 없다. 예 우리 형님 살려주십시오. 만일 형님이 죽게 되면 동생 저 혼자 살아서 무엇이니까. 형님이 전제를 아우제가 배신받게 싸우니 우리 형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흥보가는 형제간을 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 여방 놀고는 대과 찬산을 건지고 흥보 살림 바보여야 형제간에 화목을 하고 대대 자식들을 교육시켜 자라에 성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을 찬송만 사전하더라. 어디야 누가 아리들